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창호 판사가 사랑하는 법원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 아니 성판사님, 사랑하는 법원이 위기에 처한 것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내 조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은 또 합리적일 수 있죠. 뭐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가 뭐 정권 투자처럼 당장 자기한테 이익이 관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재지 않습니까? 공공재. 예. 방송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라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아무도. 그러니까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단하죠. 예. 그런 뭐 정말 인근 국가에 있는 막강한 그런 화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에 맞붙어가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사롭게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뭐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여러분 감내하면서 우리가 외부 침략에 대해서 그렇게, 예, 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침략을 당해도 다 침묵하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참 오늘 박명상님께서 다 대가를 돌려받는 거죠. 인간들이 사자성어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사필귀정이라고. 예. 다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앞으로. 예.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조금 지겹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뭐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또 집요하게 이 문제를 또 계속해서, 예, 또 계속해서 따라잡을 필요가 있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